결과 어떻게 된 거죠? 어르신이 갑자기 그 곳으로 왜 간 거예요? 직접 확인할 게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공이고 그자가 날 초대했어. 어르신, 그자라면 손녀분을 죽인 범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자가 누군데요, 어르신? 송정으로 심준석. 심준석? 루카, 성찬그룹 심준석이요. 서울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15년 하버드대 졸업. 2017년 코스그룹 장녀 한소라와 결혼 후 2019년 이혼. 현재 성찬그룹 미국지사에서 경영실무 수업 중. 성찬그룹의 유일한 후계자로 학창시절부터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치지 않은 수재로 재벌 2세답지 않은 언행과 다수의 봉사 경력이 밝혀지며 대중들에게 높은 인기를 모았습니다. 저는 봉사활동이 특별한 일이라 생각하진 않아요. 어려운 분들을 돕는 게 아니라 제게 없는 것을 채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5년 전 심준석은 결혼 생활 중이었어. 한 번에 하고의 불륜 관계가 드러나면 안 되는 유부남. 어르신은 저 사람을 K라고 불렀어요. K? 들어본 적 있어. 암흑의 세계에서 엄청난 권력으로 마왕처럼 군림하는 놈이라고. 소름 끼치게 잔인하고 기괴한 소시오패스. K가 심준석이라니. 어르신은 심준석의 진짜 얼굴을 안다고 했어요. 겉으로는 똑똑하고 바른 청년이지만 그 속에는 아주 무서운 괴물이 살고 있다고 했어요. 어르신도 두려울 정도로. 그래서 어르신은 내가 힘을 키우길 기다리실 거예요. 저놈을 상대할 힘. 강담양 관련 뉴스입니다. 일병 방울이 살인사건의 범인인 양부 이근소가 오늘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낮 응급치료를 위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이근소가 인화성 물질을 들고 병원을 탈주한 뒤 자살폭탄 테러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자살 테러 현장에서 이 씨의 시신 외에도 백골 시신 한 구를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찰은 이근소의 탈출 이유를 밝히는 한편 백골 시신의 시신을 찾기 위해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서울경찰청은 백골 시신이 5년 전 방울이 사건의 피해자 방담이양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긴급히 유전자 검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담이야, 여태 우물에 묻혀 있었어. 방 회장이 다미가 있는 곳을 어떻게 한 거야? 뭔가 짚이는 게 있었겠지. 어쩜 범인 누군지 알았을지도. 물론 너도 알고 있겠지? 다미를 죽인 범인. 난 몰라. 거짓말하지 마. 범인 모네 애인 맞지? 무슨 근거로요? 내가 금라이를 몰라? 사람 가치 갖고 셈하는 건 챗GPT보다 더 정확한 게 너야. 그런 네가 모네 출산 사실을 알고도 네 회사랑 계약했어. 그건 모네 애인이 어마어마하게 큰 힘을 가졌다는 뜻 아니겠어? 누구야 모네 애인? 얘기해. 나한테 말 못할 게 뭐 있어? 응? 안 돼요. 네 딸 죽인 사람이 누구냐고! 말하지 마요. 성찬그룹. 심준석. 뭐? 그래서 어르신 거기에 갔던 거가 손녀의 시신을 직접 거두기 위해서. 많이 후회하셨어요. 디지털 범죄센터에 가라고 다미한테 알려준 게 어르신이었다고. 거기서 다미가 심준석을 만난 거라고.
다미가 센터에 떨어뜨렸던 지갑이에요. 케인은 처음부터 우리 다미를 죽일 작정으로 센터에 오게 만든 거예요. 다미가 한몬의 출산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까 고작 한몬이 하나 지키려고 죽였단 말입니까?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겠지. 한몬이가 자신의 아이를 낳은 게 밝혀지면 심준석이 아니라 K의 민낯이 드러날 테니까. 이 모든 일을 K 혼자서 처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뒤엔 틀림없이 성찬그룹의 비호가 있었어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야. 성찬그룹이라면. 난 다미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기 위해 티키타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내 딸의 죽음과 관련된 자들의 톡을 털어 5년 전의 일을 하나씩 하나씩 전부 재구성했어요. 이윽고 모든 퍼즐이 다 맞춰졌어요. 범인은 심준석, 바로 K였어요. 케인은 모네의 거짓말을 마무리했어요. 불행하게도 모든 일은 케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갔죠. 아빠! 아빠 이러지 마세요! 아빠! 빵! 사람들은 이 딥페이크 영상을 보고 이휘소가 자기 딸을 죽였다고 믿게 될 거야. 네 핸드폰으로 주소 하나 들어갈 거다. 찾아가서 도움을 받든지 말든지.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여긴 어떤 곳이야? 성창그룹에서 후원한 곳이니. 그땐 어르신도 다미도 그런 흑막이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겠죠. 안심해요. 여긴 안전하니까. 여기 따뜻한 차 좀 내줄래요? 네, 센터장님. 방담이 학생에 대한 얘기는 우리도 듣고 있었어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도와주세요. 심준석은 센터에서부터 다미를 따라갔을 거예요. 서울 문화의 숲에 도착했어요. 여기서부터는 혼자 갈 수 있어요. 아빠가 오시기로 했거든요. 태워다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7시 정각에 내가 미리 만들어 놓은 방울이 라방 틀어. 지금껏 본 적 없는 딥페이크 기술이라 모두들 감쪽같이 속을 거야.